전복 아니고 전복?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김장님이 전복을 손질하고 계신가 봐요. 도시락 준비. 다들 힘들고 하니 농번기고 해서 저희들 분여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드시라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을 모여서 식사를 못하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. 네,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네요. 그러네요. 전복이 또 들어가니까. 그거 좋은데 요거를 요렇게 쓰려고 요렇게 좀 길고 요렇게 써면 잘으니까 어슷썰기로 천년을 전복 장아찌 하고요. 여기 김양에서 나는 주원산지가 풋 장아찌, 김양에서 주원산지로 나는 양파 장아찌, 그 다음에 자 썰래 이거지. 전복죽 시쪄서 말도 안 나오죠.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드셔봤던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음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음식을 하게 됐어요. 아, 마늘과 전복으로 장아찌를 만드셨군요. 이렇게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할 건가 보다. 제가 드리는 거는 아주 작은 거고 일의 계기가 돼서 우리 마을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가고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힘드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부족하지만 저희 마음을 아마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이 프로젝트가 이 김영희만이 아닌 다른 마을도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서 함께 살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함께 살기 프로젝트군요. 그렇습니다. 아침에 일찍 새벽에 저희들 5시부터 나와가지고 이 내장을 다듬고 손질하고 갈고 해서 이제 전복죽을 써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먼저 일찍 일부 분여 회원들만 먼저 나와서 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되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만드시는 것 같네요. 전복도 좀 푸짐하게 넣어드리고. 그렇죠. 네. 함께 살기 프로젝트. 네. 양파와 전복 장아찌, 톱 장아찌. 400인분이에요? 엄청난 양이다. 엄청나게 많네요. 차 이쪽으로 태어나고 다음 거 넣고 넣어가지고 상하기 차 오면 50개씩 걸고. 안 가는 날에 해야 될 것 같아. 마을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이제 청년회에도 이제 마을 음식 봉사를 하신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좀 도울 수 있는가 인사해서 찾아왔습니다. 어르신들 좀 마음에 좀 양식이라도 채우시고 더 따뜻해지시라고 이 전복죽 먹고 많이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분여회하고 청년회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그렇죠. 깊은 행사를 만든 거네요. 아,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. 일하시는 일터에도. 이거 김영미하고 분여회 했어요. 응. 어머니 날 잔치 못했구나. 응. 이거 저 전복죽형, 전복젓형, 콜젓형. 아이고, 이거 할만한데요. 아이고, 고마워. 15세 이상 다 태워볼게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여기까지. 잘 먹을게요. 아이고, 이쪽에 가정화 되는데. 아이고, 야.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아이고, 한번 착하다.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예. 한번 구경 하고 싶어가 여기서 다 영양가로만 했다. 아 좀 참 맛있게 잘 해주다 이거 너무 맛있더라. 옛날에 먹었던 만남수가. 네 참 늑신네들 좋아하는 것들 이거 봉사 활동 너무 잘해줘가지고 노인회장으로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.
가족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 살기 프로젝트. 네. 이게 이제 다른 마을로도 이게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.